몇 시인데 장소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 그리고 13장을 읽으실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의 제목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의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열 가지 재앙에 관한 내용이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내용입니다. 열 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처음 네 재앙은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리고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이걸 외울 때 피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전에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재앙은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걸 외울 때 악독한 우박 메뚜기 재앙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악질은 요즘 코로나처럼 돌림병, 전염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독종은 독한 종기죠. 피부병이죠. 그 다음이 우박과 메뚜기인데요. 우박이 먼저 내려서 애굽의 곡식과 채소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곡식과 채소마저 메뚜기 떼가 싹 다 먹어치운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두 개 재앙이 흑암과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재앙이 아홉 번째 재앙이었는데요. 아홉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오늘 성경 11장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생명을 치는 재앙이죠. 뭐 사람, 가축, 갈릴 것 없이 모든 장자의 생명을 치는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재앙을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장의 제목은 유월절 예식과 출애굽입니다. 유월절 예식과 출애굽. 유월절은 유대인 최고의 명절이죠. 유월절 명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유래를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사람, 가축 가릴 것도 없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그 집은 열 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넘어갔다, 즉 패스오버 한 거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절기를 패스오버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장자와 가축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자 바로 왕은 항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30년 애굽 생활을 마치고 장정만
60만, 모두 합하면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이 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의 제목은 초태생 규례 및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초태생 규례 및 불기둥과 구름기둥. 초태생, 이 말의 뜻은 처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 가릴 것 없이 초태생, 즉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모든 소유를 대표하는 거죠.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사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때문에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었고요, 밤에는 불기둥 때문에 그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함께 움직였는데 길을 이스라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빠른 길은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안을 따라가면, 바닷길을 따라가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쪽에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 군인 출신이 아니라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싸우면 백전백패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피해 반대쪽으로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멀리 돌아가게 인도를 하신 거죠.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짐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린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잘 보셨죠? 어떤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멀리 돌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들의 인생도 종종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가장 늦게 목사가 된 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198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미국에서 1994년이었습니다. 거진 10년 만이었죠. 목사가 된 후에도 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2001년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만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저도 아직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게 나를 해롭게 함이 아니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절대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가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성경읽기. 우리 아이아교회가 공동체 성경읽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표로 성경읽기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가정을 치유하고 자녀들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일터와 사업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질병에 감염돼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케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일터와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사명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아 교회가 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서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